할리퀸 시림프가 가시왕관 불가사를 납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해양생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타자로 바로 이 아이 할리퀸 시림프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이 할리퀸 시림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70% 이상이 구독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3종 세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송현씨 필름. 이 할리퀸 시림프를 제가 첫 번째 해양생물 컨텐츠로 선택을 한 이유는 이번에 막탄에 다이빙을 갔다가 나이트 다이빙 때 이 아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는 행동은 무서웠지만 너무 매력이 있는 친구라서 첫 번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할리퀸 시림프는 조간대, 그러니까 조수에 간만이 있는 그 조간대 산호초에서 발견이 되는 생물들이고요. 인도양과 태평양에 사는 친구들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본 거니까 태평양 바다에서 본 거죠. 얘네들이 몸에 이렇게 무늬가 막 있는데 태평양에 있는 애들은 무늬가 약간 핑크 플러스 퍼플 색에 주변 띠가 노란색 가장자리예요. 인도양에 있는 친구들은 좀 더 무늬가 갈색이고 주변 띠가 파란색입니다. 제가 인도양에 사는 친구들을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 보기에는 태평양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 할리퀸 시림프는 다 자랐을 때 5cm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온 영상은 마크로 촬영을 한 거라서 크기 비교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귀요미 고래상어 젓가락 받침대인데 얘가 딱 정확히 5cm더라고요. 제 얼굴에 대볼게요. 이 정도 크기가 5cm입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다 자라봤자 할리퀸 시림프가. 할리퀸 시림프는 커플끼리 같이 살아요. 남녀가 페어가 돼서 함께 사는데 번식뿐만이 아니라 먹이 활동을 하는데도 서로 협력을 하면서 둘이서 커플을 이루어서 삽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요. 주로 낮에는 자신들의 은신처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나이트 다이빙을 갔다가 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할리퀸 시림프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은 살아있는 불가사리의 다리를 잘라서 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식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많은 유튜버들이 할리퀸 시림프를 소개할 때 암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불가사리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느다랗고 가만히 있는 애들 잘라 먹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크지 않은 불가사리들로는 할리퀸 시림프의 먹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왕관 불가사리를 먹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시왕관 불가사리는 다리가 엄청 많고 불가사리 위에 굉장히 뾰족한 가시로 막 뒤덮여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가시관이랑 닮아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거든요. 가시왕관 불가사리는 산호를 굉장히 괴롭히는 걸로 악명이 높은 아이죠. 분명히 이 불가사리도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악담만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산호초를 많이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시왕관 불가사리를 없애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할리퀸 시림프가 이 아이들을 먹어서 없애주는 겁니다. 가시왕관 불가사리는 엄청 커요. 할리퀸 시림프 둘이서는 자신들의 몸보다 훨씬 큰 불가사리들을 둘이 협동해서 옮겨서 그걸 먹는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 먹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자신들의 은신처로 이 불가사리를 납치를 한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라 먹는 거죠. 근데 할리퀸 시림프는 보면은 앞에 굉장히 넓적한 집게발이 두 개가 있고 뒤에 다리가 있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동을 할 때 가시왕과 불가사리의 가시에 앞발 두 개를 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당기면서 이걸 끌어가더라고요. 둘이서 굉장히 협동을 잘합니다. 신기한 게 집게발로 물구나무를 서고 뒷다리 힘으로 막 밀어내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은신처로 데려가면 이 가시왕관 불가사리의 다리를 잘라서 먹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에 도착할 때까지 잘라 먹는데요. 보통 공격을 당한 불가사리가 공격당한 다리를 아예 그냥 본인이 잘라버리고 새로 다리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 할리퀸 시림프의 공격을 당하면 보통 상처가 아주 깊기 때문에 다리를 재생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성현씨 필름. 이 할리퀸 시림프는 시즌별로 암컷이 100개에서 5,000개 사이의 알을 낳는데 굉장히 수가 크잖아요.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얘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관상용으로 할리퀸 시림프를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수온, 염도, 그리고 이 물속 안에 있는 질산염이나 구리의 수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굉장히 잘 죽기 때문에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생물. 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이트 다이빙에서 만난 할리퀸 시림프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무엇을 목격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현씨 필름. 할리퀸 시림프가 가시왕관 불가사리를 납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보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할리퀸 시림프가 집게발로 물구나무를 서서 뒷다리로 가시왕관 불가사리를 밀어냅니다. 위쪽에 있는 할리퀸 시림프는 뒷다리에 힘을 주고 앞다리를 가시왕관 불가사리의 가시에 걸어서 이렇게 잘 걸어서 자 끌어당깁니다. 아무래도 둘보다 훨씬 큰 불가사리라서 힘이 드는데요. 아래쪽에 있던 할리퀸 시림프가 작전을 바꿔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위쪽에서 둘이 같이 당기려나 봐요. 지금 원래 아래쪽에 있던 할리퀸 시림프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은 게 보이시죠? 둘이서 위에서 같이 열심히 당기니까 가시왕관 불가사리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조금씩 가시왕관 불가사리가 움직이는데요. 난 이제 끝났어. 할리퀸 시림프를 좀 더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일단 생명 납치 현장이지만 너무 생긴 게 예쁘네요. 갑자기 집게발을 들어서 먹이에게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건가? 이 살아남으려는 자와 반드시 데려가 먹고 말겠다는 자들 간의 팽팽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가시왕관 불가사리의 저 큰 몸체가 이 작은 할리퀸 시림프 두 마리의 가녀린 다리로 이렇게 당겨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보통 저는 해양생물 다큐 볼 때면 먹이 쪽에 감정이입해서 빨리 도망가! 막 이렇게 응원하게 되던데 이상하게 이 현장은 암살자가 빨리 저 먹이를 잘 납치하길 응원하게 되네요. 이 가시왕관 불가사리는 사투를 벌이면서 최대한 몸을 둥글게 말고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잠시 이 할리퀸 시림프 두 마리가 열일하는 모습을 같이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눈이 참 예뻐서 보여드려요. 잘 깎아 만든 유리 같죠? 머리 위쪽으로 뻗어서 나온 저 꽃잎 같은 더듬이가 먹이의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집게발도 한 장의 꽃잎처럼 얇은데 저걸로 불가사리 다리를 자른다니. 이 자르는 모습은 은신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쉽지만 볼 수 없었어요. 이 가시왕관 불가사리 가시에 앞발을 걸어서 끌어당기는 모습을 제가 좀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가녀린 다리를 가시들 사이사이에 요렇게 잘 넣어가지고 엄청 진지하게 당깁니다. 오구오구 기특해. 자, 한 번 더. 아이고, 넘어간다. 성현씨 필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할리퀸 시림프가 직접 사냥을 하고 이동해서 은신처로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다만 제가 마크로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때였다 보니까 좀 더 잘 찍지 못한 게 좀 아쉽고 다음에 다시 만나면 잘 멋지게 찍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다. 그러면 다음 생물은 어떤 생물이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혹시나 보고 싶은 생물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을 먹고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 송현씨입니다. 많이 아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